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시비로 경비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노동자로 꼽히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천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죠.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번 조사 눈에 띄는 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부천시의회 연구 모임인 열린광장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부천시 아파트 187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별 한 명씩 경비원, 또 미화원, 관리사무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들어보시죠. 경비원 폭행 문제, 택배 노동자와의 갈등, 주차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실태들을 좀 조사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부천시 차원, 의회 차원에서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점은 어떤 거였나요? 네,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좀 거론이 됐는데요. 네. 보이는 것처럼 고용 불안이 36.1%로 가장 높았고요. 네. 또그 뒤이어서 16.7%를 차지한 입주민 갑질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입주민 갑질, 마찰의 경우에는 고용 불안과도 직결이 돼서 경비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설문조사에서는 저임금 문제가 가장 불만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경비원의 경우에는 이제 임금의 그보다도 이제 고용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고용 불안이 경비 노동자를 가장 힘들어하는 점으로 좀 꼽혀 있는데, 어떻게 그 근로 계약 기간이 어떻게 짧은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의 실제 평균 연령을 보면 68살에 가까웠고요. 70대 이상도 40%나 됐습니다. 네. 대부분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기 계약에 그치고요. 또 길게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단기 계약을 여러 차례 연장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용역회사가 교체가 될 때는 사실상 인력 감축이나 또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을 보면요, 3개월 이내는 20%,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0%가 좀 넘고요, 1년 미만 계약은 33%였습니다. 노동자 근로자라고 하면 일단 휴게 시간이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이 경계가 사실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 시간 활용 실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5.2%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반면에 쉬는 시간에도 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쉬다가 입주민 민원 등의 이제 요구 등이 오면은 즉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휴식에 이제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18.2%나 됐습니다. 네. 또 대부분 화장실과 휴게실이 구분이 이제 안돼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옆에서 식사를 하시는 형편인데요. 이 통계에서도 볼수 있는데 화장실, 이제 휴게실이 분리돼 있다는 답변이 48.5%인데 반해 화장실과 휴게실이 분리돼 있지 않다. 거의 공용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51.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부천의 이제 한 아파트에서 4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70대 A 씨도 이 같은 문제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경비를 좀한 단계 낮춰서 보고 아들뻘 되는 애한테 욕도 먹고 그러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뭐 그래도 그냥 잘리지 않을까 잘릴까 봐서 벌벌 떨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식사 같은 거는 뭐 화장실 옆에 조그맣게 그거 만들었는데 거기서 먹고 그래요. 예, 이렇게 고용 불안 때문에 나이 어린 주민에게 좀 욕을 먹는 경우도 많고 또 식사 환경도 열악하고 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경비원 외에 또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아파트에는 경비원 분들 말고도 또 청소와 미화를 도와주시는 미화원 분들이 좀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근로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미화원의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게 공간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75%가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하 휴게실이다 보니까 채광이 안 되고 또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환기도 잘안 되는 모습인데요. 부천 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 휴게 공간의 절반 이상인 61.5%가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화원들은 남성 고령자들, 미화원들은 주로 이제 여성 고령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근로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입니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고 개선해보자 하는 게. 네, 관련 조사들을 좀 정리하면서 저희가 취재 내용에 다 담지 못하는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미흡한 휴게 공간인데다가 식사를 하실 때 이제 취사까지 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취사까지 하시다 보니까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취약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또 미화원분들이 더 양질의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였습니다.